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근데 오늘 좀 크레스트 게코 중에서 조금 빨리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 부활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몇 번째이긴 한데 크레스트 게코가 잘 부활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나왔는데 우선 이 친구는 우선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쁜데 지금 옆에 알 하나가 깨어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친구는 이제 크레스트 게코라고 해서 아비로마를 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 못 보셨나요?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알이 지금 코 부분이 살짝 나왔는데 원래 정상대로라면 이게 지금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못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제가 매년 일어나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을 할 수는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빨리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가만히 둬도 죽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뚫린 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지금 어디를 잡아 떼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꽉 꼈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내 손톱 사이에 있는 약간 가시를 빼면 할 때도 마음이 좋지도 않고.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벗겨줍니다. 지금 알이 원래 부활 때가 되면은 굉장히 얇아지거든요. 그리고 질기지가 않은데 이 알 껍질은 좀 질겨요. 그러니까 안에서 좀 얘가 뚫고 나오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발 좀만 줄이고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살 피부 찝을까봐 제가 더 무서운 것도 있고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 나왔는데 넌 왜 못 나왔니? 자,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제 생각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없죠. 아, 이거 부화했을 때 그때 빨리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혹시 모릅니다. 자, 이제 나와요. 네, 같은 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애랑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는데 착잡합니다.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알 껍질을 못 뚫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하면 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늦게 보거나 이 친구가 좀 조기 부화하거나 뭐 그런 걸 확인을 못하면은 몸에 힘이 아예 없네요. 심장은 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아쉽게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 알 껍질을 이렇게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정상적으로 깨고 나온 친구의 알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U자 모양으로 해서 자기가 찍고 나왔고요. 지금 손으로 만져서 제가 찢어볼게요. 이것도 질기네요. 네, 굉장히 질기고 그래도 알 껍질의 색깔이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오돌토돌한 알들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매끈한 알을 볼 수가 있어요. 찢어보면 안에는 똑같이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금 알껍질을 뚫지 못하고 나왔어요. 뭐 내용물이나 겉에나 좀 비슷하긴 한데, 원래 찢어줘야 될 부분의 알껍질 상태를 보면은 여기거든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알껍질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뚫지 못하고 안타깝게 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알껍질 거풀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을 부화하는 그 기간을 잘 보시고 부화 예정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라도 건강하게 잘 나아져서 그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파충류 이런 것들을 사육하다 보면은 이렇게 죽은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친구들을 어디 땅에 묻거나 이렇게 화장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법에 어긋나요. 이게 정식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들은 재활용에 이렇게 싸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이렇게 잘 키웠던 친구들이고 애정 어린 친구들이고 불쌍한 아이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버리냐라는 건데, 우선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재활용 봉투에 싸서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애도를 하고 이렇게 좀 슬픈 감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적으로 보통은 땅에 묻어두거나 그런 게 맞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생각하기 나름이시겠지만 어떻게 말은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 방식대로 잘 애도를 표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쁜 도마뱀들을 보다 보면은 가끔씩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탈피를 잘 못 벗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하루 정도 기다리셔도 되고, 이렇게 붕 뜬 탈피껍질들은 떼어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준비한 물은 뭐냐면 약간 손으로 만졌을 때 미온수라고 하죠. 약간 미지근한 건지 따뜻한 건지 차가운 건지 그런 거 약간 애매한 기준,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졌을 때 그런 기준입니다. 여기에다가 하고 몸통까지만 껍질을 떼야 되는 부분에 이 탈피껍질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오, 팔 들어. 오, 여기 팔. 오, 여기 인사하는 거거든요. 반갑다 약간 이런 건데, 오, 약간 얘는 지금 무서워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앞발을. 이발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이제 목에다 목도리를 감싸고 있네요. 이 친구도 떼줘야겠죠? 목도리야, 후드티야? 뭐야 이마. 귀엽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가 탈피 못했다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 유행어로는 이게 머선 1이고 머선 1이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내가 탈피 껍질을 뗄 거라고. 우선 너부터 오라고. 부드럽게 떼줘봤어. 아주 부드럽게. 자,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잘 떼지고요. 어우, 코딱지 떼는 것 같다. 아니, 코딱지가 아니라 떼벗기는 것 같다. 또 여기 코딱지 논란 좀 있겠는데? 자, 이렇게 떼주셔도 되고요. 어우, 잘 떼죠. 아, 너무 시원해. 자, 건강해졌어요. 아니, 건강한 건 아니고. 네, 잘 떼졌고요. 두 번째로는 목도리한 친구. 이제 겨울 다 끝났다. 자, 되게 간단하게 떼집니다. 이게 물 먹으면 잘 떼지고요. 이 비어드래곤은 이제 부분 탈피를 해요. 그래서 다리 탈피했다가, 몸통 탈피했다가, 머리 탈피했다가, 꼬리 탈피했다가, 그때그때 다른데, 우선은 베이비 때는 보통 부분 탈피보다는 전체 탈피를 하거든요. 성장하면서 부분 탈피를 하게 됩니다. 무튼 이렇게 물을 묻힌 후에는 빠르게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애들이 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탈피 껍질 뗐어요. 제 코딱지보다 훨씬 작네요. 자,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알껍질도 한번 째보고, 탈피껍질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해봤는데, 뭐 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한 마리가 이렇게 별이 됐지만 여러분들 신중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세생.